이옥봉. 조선 선조 때의 여인으로 글솜씨가 무척이나 빼어났는데 그 때문에 기구한 삶을 살아야 했으니 재주가 많아 불행했던 여인, 그 안타까운 사연이 시작된다. 가림 세고, 조원, 조희일, 조석형 등 문장이 뛰어났던 임천 조씨 3대 글을 묶어 후손들이 간행한 책이다. 여기에 조씨가 아닌 이옥봉의 시 32편이 부록으로 실려 있는데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었길래 문중에서 펴낸 책에까지 그녀의 시가 실렸던 것일까? 때는 바야흐로 조선 인조 때 명나라에서 있었던 일이다. 하하하하 앉으시죠. 예. 조성지 사신으로 임원 명나라까지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별 말씀을요. 아저 그건 그렇고 말씀하셨던 책은 아 그거 자 여기 있습니다. 주인공의 시집이에요. 이 글을 쓴 분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어디 계십니까? 살아 계십니까? 이럴 수가. 이 여인과는 어떤 사이요? 사실 그분은 제 아버님의 소실이셨습니다. 오. 조선의 여인들은 제대로 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기에 글 재주를 갖는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달랐습니다. 어허, 밤낮 책만 끼고 사느냐. 이제 어서 네 짝을 찾아야지. 서출의 신분으로 누군가의 첩이 되느니 그를 벗삼아 홀로 살겠습니다. 어허! 어력질적부터 너의 남다른 글재주는 익히 알고 있지만 여염집 교수가 글을 알아 무엇에 쓰겠는가? 그래서 이게 우리 생각이죠. 우리 당시에는. 그렇죠. 네. 너의 재주가 자칫 불행을 자초하지 않을까? 그것이 걱정이로다. 끝없는 세월을 두고두고 만날 텐데 무엇이 걱정이랴. 속세의 이별과는 견줄 것도 아니라네. 하늘에선 아침 저녁 만나는 것을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이라 잘못 말하네. 들어보니 견우와 직녀 이야기인 듯한데 법도가 아닌 줄은 알지만 시문이 하도 특이하길래 제가 괜한 시를 지어서 나리의 마음을 어지럽혔나 봅니다. 그럼 낭자가 지은 시란 말이오? 속세의 이별은 견줄 게 아니다. 영원한 하늘에서 1년에 한 번이 어찌 우리네 시간과 같겠사옵니까? 예. 그래서 옳구려. 하늘의 인연을 사람의 잣대로 헤아릴 순 없는 법이지. 우연히 제 아버지를 만나고 사랑을 하게 되었으나 이미 제 아버지는 혼인할 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분을 사랑할 만큼 시를 좋아하셨죠. 하지만 아녀자의 글재주를 탐탁지 않으셨던 저희 조부님께서 두 분의 만남을 반대하셨습니다. 나리, 저를 나리의 첩으로 받아주십시오. 아유. 그것이
저를 마다하시는 것이 혹시 제 미천한 글재주 때문인지요? 내 그대의 시를 아끼지만 부모님 뜻이 엄하시니. 저를 받아주시면 다시는 글을 쓰지 않겠습니다. 대단히 의지가 강했던 주인공이었군요. 네. 예. 글을 버리고 첩이 될 만큼 아버님을 사랑하셨던 그분은 정실의 아들이었지만 어린 저도 무척이나 아껴주셨습니다. 하기 시습지면 부력 열어하라.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희일이 책 읽는구나. 오셨습니까? 자기 아들은 아닌데도. 예. 입전에 네가 지은 한시를 잘 봤단다. 참으로 훌륭하다구나. 그래서 내 단문으로 몇자 적어보았단다. 묘한재주 어릴 적부터 자랑스러워 동방의 우리모자 이름 낫도다. 네가 붓을 휘둘면 바람이 일고 내가 시를 지으면 귀신이 곡하는 도다. 정말 근사해요. 그렇게 시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며 사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아이고 마님, 우리 도리애비 좀 살려주십시오. 분명 내 남편이 훔친 소가 아니란 말이지. 아, 그럼요. 아유, 저희 같은 백정들이 어떻게. 아, 그러니까 나으리께 말씀드려서 잡혀간 우리 도리애비 아유 꺼내주십시오. 사정이 딱하니 내가 대신 자네의 억울한 뜻을 전할 글을 써줌세. 아유, 마마마님 감사합니다요. 대신 내가 썼다는 것을 절대 발설해서는 안 되네. 아유, 그럼요. 아유, 그럼요. 예. 뭔가 사연이 네. 있는 모양이죠. 예.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뭐 생길 것 같아요. 별뜻 없이 그저 측은한 마음에 시를 한 수 적어주셨던 것입니다. 그 시가 자신의 운명을 바꾸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백정을 위해 이옥봉이 시를 지었다는 내용은 역사학자 강효석이 쓴 대동기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옥봉 작시 우도 해방, 즉 옥봉이 시를 지어 소도둑을 해방시켰다는 뜻인데 이 사건은 조원과 이옥봉의 사이를 갈라놓는 계기가 된다. 이 시를 정녕 제게 받았다 하더이까. 대단한 글이오. 그래서 그놈을 풀어주셨습니까? 그 시를 읽고 어찌 풀어주지 않을 수가 있겠어. 갑시다. 시를 풀이해보면 죄인의 아내가 착한데 어찌 그 남편이 도둑이겠느냐라는 뜻인데 견우와 직녀를 빌어서 은유적으로 표현한 시였다. 어찌 나와 약조를 그리 무참히 깰 수 있단 말이오. 송구하옵니다. 차마 보기가 딱하여. 글재주만으로 관리를 농락하고 내 이름을 빌어 죄수를 풀어주게 하다니. 일이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네, 더 이상은 당신과 함께 살 수 없소. 돌아가시오. 어허. 돌아가라니요, 서방님. 여기가 제 집이옵니다. 어서 돌아가시오. 에이, 그 재주가 참 너무 지나쳤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운이 나쁘다고 할까요? 글쎄 말이에요. 네. 사실 요즘 정서상으로는 뭐 아무 문제가 될 게 없는 시인데요. 네. 글로 맺어진 인연이 결국
그 글 때문에 끝을 맺고 말았던 겁니다. 그것이 제가 마지막으로 본 그분의 모습입니다. 그 뒤 이태가 지났을까? 시 한 수를 적어 보냈더군요. 다시 한번 용서를 빌면서. 그 어린이가 이렇게 하지만 보세요. 아버님은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용서 안 하셨군요. 여인의 글솜씨가 결코 자랑거리가 될 수 없었던 조선시대. 시로서 행복을 꿈꾸었지만 끝내는 시와 함께 비참한 삶을 마감해야 했던 이옥봉. 외롭고 허망한 그 심정은 그녀가 남긴 시에서 절절하게 묻어난다. 평생 이별에 하니 뼛속 깊이 병이 되어 술로도 못 달래고 약으로도 못 고치네. 이불 속 눈물이 얼음 밑으로 흐르는 물과 같아 밤낮으로 흘러도 아는 이 없네. 시가 너무 절절하죠.